쌍용 자동차가 올 초 출시한 픽업 트럭 뉴 렉스턴 스포츠. 이번에 새로 추가한 엑스페디션 트림 세부 모델이 계약 물량 중 26% 차지했다. 오프로드 비포장도로 주행 감성을 느끼고 싶은 소비자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.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까지 왕복 70여 킬로미터로 주행 상승차감과 가속감이 그리 좋진 않았으나 주행에 큰 불편함은 없었다. 기존 모델보다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각각 8, 5 상대 힘이 더 좋아졌다. 뉴 렉스턴 스포츠. 기존 9개에서 중앙차선 유지보조, 안전거리 경고 등 7가지 기능이 새로 들어갔다. 이런 기능 덕에 큰 차량임에도 초보 운전자도 운전대를 다루는 게 어렵지 않을 듯했다. 쌍용차 관계자는 수입 픽업 트럭과 달리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적용됐다고 말했다. 커넥티드카 연결성 서비스인 인포콘도 적용돼 앱으로 차량 시동과 히터를 미리 내 픽업 모델 중에선 이 차량에만 도입된 기능이다.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통풍 열선 시트도 추가됐다. 실내는 투박하지만 튀지 않는 구성으로 픽업 트럭의 멋을 잘 살렸다는 느낌이 들었다. 적재는 최대 700kg까지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. 뉴 렉스턴 스포츠. 4천만에서 5천만원 선인 제너럴 모터스 GM, 포드 등 경쟁 모델보다 낮다. 김형규 기자 KHK@ 한경점